복부 쪽에 지방이 몰려 있고 그것이 내장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내장형 비만 타입이십니다.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정상이고 주변으로는 하얀 것들이 다 세포 사이사이 다 길이 미끄신 거거든요.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부분이 전부 지방이라는 얘긴데 부부 둘 다 내장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. 저게 다 지방이에요. 간 세포 사이사이에 기름이 끼면은 간에 염증이 생기세요. 점점 염증이 반복이 되시면 간 섬유증이라고 해서 간이 이렇게 막 결절성 변화가 오돌토돌토돌하게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.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. 남편분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. 왜요? 혈관이 얼마나 딱딱한가를 수치로 보는 동맥경화 검사예요. 검사 결과 남편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50살 정도 많았습니다. 동맥경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. 나타나는 양상은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, 심근경색 등이죠.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에 놀란 부부. 진짜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는데 지방간 뭐 이런 거나 또 남편 동맥경화 증상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보고 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. 앞으로 운동 그리고 식습관 조절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식습관 개선.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기름의 고소한 맛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? 기름을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. 전체 우리가 섭취되는 칼로리의 한 20에서 25%는 기름을 섭취하셔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.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에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고 기름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지켜주는 것도 좋겠죠? 하루 그 필요 칼로리의 한 20에서 25% 정도가 지방량으로 적당하거든요.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50g,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70g 정도가 적당합니다. KBS